안녕하세요. 전설의 요리 대령 숙수입니다.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 분말, 잔치국수 분말 스프를 한번 직접 만들어 봤죠. 안 그래도 지금 바로 그날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고 막 그러신 분 많아요. 너무 맛있다고. 그래서 이거는 한 1,000만 원짜리 값어치가 되는 분말 스프인데요. 이 분말 스프는요, 잔치국수나 우동 뿐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가지 정도 메뉴가 탄생이 됩니다. 예를 들면 뭐 만둣국, 떡국, 그리고 미역국, 묵국, 그리고 콩나물국, 네,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. 그 오늘 그 분말 소스를 응용을 한 음식 메뉴 첫 번째 시간은 떡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지금 이 전에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지단도 아주 빠르게 붙여놨죠. 지단. 그리고 뭐 야채는 뭐 당근, 대파, 뭐 호박, 고추 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. 고명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김가루에 냉동실에 새우가 있어서 이렇게 새우도 저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분말 소스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고요. 떡은 지금 500g에 물이 1.2kg 이렇게 먼저 넣어놨습니다. 불을 센 불로 켜서요. 먼저 한번 팔팔 끓을 때까지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머지 재료들 팔팔 끓기 시작하면 나머지 재료들을 전부 넣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주 맛있어요. 그리고 다음 시간은 북어국이나 황태해장국, 네, 요것도 쭉 이 분말 소스 하나 가지고 쭉 한번 연결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이 살짝 끓어오르려고 하면 이 분말 스프를 넣습니다. 자, 그리고 간 조정은요, 사실 부족하면 분말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. 조금 짜다 그러면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빨리 저 익힐 수 있는 야채들, 야채들을 먼저 넣어요. 뭐 소고기 민지 같은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여기에 새우. 자, 이렇게만 넣고 먼저 한 소끔 먼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소끔 끓으면요, 새우하고 떡만 잘 익으면 완성이 된 거거든요.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완성이 됐죠. 자, 요거를 그릇에 담아서 마지막에 이제 지단이나 김가루 같은 거는 세팅할 때 제가 놔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. 떡국 한 그릇이라도 분말이 있으니까 순식간에 만들어 버리네요.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고명은 사실 우리 가족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요. 여기에 만두 또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은 아주 맛깔스럽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 분말 소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메뉴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